자, 자 우리 하객 여러분과 기빈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송구합니다만 식사하시면서 눈은 무대 앞을 향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인사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사랑의 박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웃으시오. 웃으세요. 네. 어젯밤에 사고 안 치셨나? 왜 그러시오? 다시 한번 더 웃으시오. 지역의 봉사회를 통해서 우리 연예인분들의 기감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미리미리 찍어도 상관없죠? 자, 가족, 직계 가족. 예. 네. 그리고 작은 아버지 고번지까지 오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찍습니다. 이제 살짝 웃으시고요. 자, 밝게 웃으시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용돈 받은 날 이걸 기억하면서 네, 맞아요. 예,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 축복의 날입니다. 예, 경사의 경사. 예. 하나, 둘, 넷. 예. 다시 한번 더 활짝 한번 웃으시고 예, 한번 활짝 자, 빈일을 드러내시고 예, 됐습니다. 좋아요. 예. 자, 소 같이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가친척분들 예, 일가친척분들 나오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나오셨는데 예. 네, 하나 둘 넷 네. 웃으시고 웃으세요. 웃으시고 그렇지. 네, 웃으시고 네, 네. 네. 제가 먼저 여기에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훌륭한 부모님상 소속 행복한 가정 온갖 역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과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지켜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을 희망 등대로 항상 본받으며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며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모아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훌륭한 부모님 상은 제가 보니까 우리 자제분이 예,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드님 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또 자녀분들이 아내를 상징하고 남편은 아내가 되겠죠. 또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 엄마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아내상, 먼저 최고 부인상, 그리고 소속은 행복한 가정, 이름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 넷자식자 부인 이렇게 해서 적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한 사람의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아내로서 한결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아름답게 빛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지나가지만 사랑이 있던 일은 영원함을 믿으며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고마움으로 이 상장을 아내에게 수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신씨. 우리 임영태 가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보는 감사합니다. 우리 큰따님께서 직접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상징이 아니고 자녀분들과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훌륭한 마음의 상을 전달하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촬영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실 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가족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랑의 상을 전달한다는 것 저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헌스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의
차제분, 예, 우리 아드님께서 만수명을 기원하고 또 나를 낳아주시고 빌려주시고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되었네요. 예, 절하고 그리고 이제 자. 예,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차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 먼저 우리 어머님에게 오늘의 주인공은 임당자님이 아니요. 예, 어머님이 한 잔 더 드시고 네. 자, 은혜의 찬으로 알고 앞으로 자식들 도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자제분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김배자식자 예사님이 출신한 주와 더불어서 네, 아무튼 파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하세요. 주신 자는 입만 대셔, 입만 대셔. 못하시면 입만 대셔도 돼. 네, 이쪽으로 주시고 우리 단장님 원래 약주를 못하셨나? 네, 오늘은 입만 대고 내려가도 됩니다. 예, 이남 2년을 드셨다고 합니다. 사이하고 같이. 네. 네. 아,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복받으라고. 알겠습니다. 그래 건강하시고 만성하시고 다복하시길 기원하는 인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신 말씀 계시면 먼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단은 건강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하객을 분들의 감사의 뜻으로 한 말씀. 자, 안녕하세요. 큰딸입니다. 아무튼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 고의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큰 자제분 나오셔서 부모님에게 그동안 나를 키워주셔서 은혜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더 나은 자식으로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도 많았겠습니까? 오늘 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 진정으로 부모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객이 존재하기에 또 이런 잔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또 하객분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잔치에 저희 부모님 축하해 주셔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분 다 이쪽으로 나오셨습니다. 아, 정말 자녀분들과 더불어 또 사위분들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또 손주, 예, 손녀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합동을 같이 그냥 목례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이명태 가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미슬 여사님 칠순잔치 다 같이 건강하고 부디 행복하시라고 합동을 하게 되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발전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사랑한다는 얘기하든가 뽀뽀를 한번 해주라니까 맨 단소리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뽀뽀 한번 하겠습니다. 이마에다 뽀뽀, 얼굴에다 뽀뽀, 그렇지. 아이고. 아유, 세상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매자 실자 우리 여사님의 김매실 여사님의 간단한 우리 신랑도 계시는데 차장도 계십니다. 한 말씀 무언가 그동안 쌓였던 소개된 말이 한 말씀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고맙다. 보다들어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지금부터 케이크 절단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50년을 살아오면서 그동안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부부를 함께해 주신 우리 이명태 가수님과 김미수 여사님의 칠순잔치 더불어서 지금부터 축하의 케이크 촛불을 한번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꺼주시면 됩니다. 같이 두 분이 합동으로 불어주세요. 자, 사회자 세다면 사진 촬영 준비됐죠? 자,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네. 자, 일단은 자, 두 분이 잡고 같이 잡으세요. 여기 사진 한 장만 찍으세요. 여기 품 한번 잡으시고 평생 기념을 남겨야 되니까 안 찍을 수가 없어. 네. 네. 됐어요? 예. 네. 자,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 김보성이가 예, 100년 해로하시라고 제가 샴페인으로 전화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객 여러분, 자기 본인 앞에 있는 잔을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주, 맥주 아니면 물 따라도 괜찮습니다. 샴페인 어디로 아니 괜찮아요. 자, 여러분 잔을 다 들어보세요. 잔을 다 들어보세요. 아, 오늘이 2016년 1월 15일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매실 여사님의 칠순잔치입니다. 정말 다복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참여해서 진심으로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좀 치셔야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김매실 여사님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영상각 처녀 그죠? 예, 영상각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잘해야 돼. 영상각 처녀.
Bye.
둥지 좋습니다. 우리 작은 자제범 둘째 아들입니다. 갑니다.
Oh.
자, 여자의 일생 마지막 신청하신 우리 하객 대표님 들어보시겠습니다.